Times. 네, 옥스 블러드 하면은 선지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옥스 블러드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무칙칙하고 진한 빨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소피 그니까 선지색이죠 선지색. 네, 선지색. 네. 그래서 선지 SG. SG가 선지의 약자인 거야. 선지. 선지. 야, SG 아, 선지.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너무 선지색이에요. 네, 진짜 완전 선지예요. 야, 선생님 선지 작곡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선지. 예. 그게 되게 그 뭐랄까 술 해독하는 능력이 맞아요, 맞아요. 뛰어나대요. 네, 선지. 그리고 이제 뭐 또 피가 맛있는 게 피순대 있잖아요. 돼지 피. 피순대 맛있죠. 네, 피순대도 맛있고. 그래서 이게 피 색깔, 이 선지 색깔이 이제 아주 강렬하네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안 먹겠죠? 아, 약간 내장들도 안 먹는데 약간 그건... 혐오식품이라고 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북유럽 쪽에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 또 돼지 피로 만든 우리나라 순대랑 비슷한 음식들이 많죠. 있더라고요. 네. 돼지간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네. 선쥐입니다. 선쥐. 옥스블러드. 저희가 이 옥스블러드 색상을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예전에 뭐 S335 이런 데서 옥스블러드 그 옵션으로 나온 기타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되게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게 깁슨 USA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네. 깁슨 USA 리미티드 에디션 자체가 저희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 USA는 대부분 뭐 스탠다드로만 나왔었는데 지금 SG 스탠다드 옥스블러드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오오. 이게 무슨 리미티드냐?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이게 무슨 행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게 시카고 뮤직 익스체인지거든요. CME가. CME. 그래서 이제 CME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면 거기서만 판다는 얘기죠. 아하. 지금 보면은 이 여기 있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 CM이랑 예. 거기서만 팝니다. CM이랑 한 군데 더 버즈비 앤더튼스 앤더튼스 그리고 이제 버즈비로 온 거죠. 네. 그래서 CME 이제 한정 모델 리미티드 예.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스블러드 색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그렇게 한정적이냐면 뭐 색상도 그렇지만 픽업 자체가 좀 달라요. 이거는 T타입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T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타입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그 픽업 이름이 T타입은 아니었고요. T탑이라는 험버커가 있었어요. T탑. T탑 있었어요. 그거 우리 했었던 것 같은데. 네, T탑이라는 험버커가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전설의 험버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SG에서 1968년부터 1980년까지는 이 T탑 험버커가 장착되어 나온 모델들이 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각해서 만든 T타입이라는 아. 험버커를 얹고 옥스블러드를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게 CME와 앤더튼스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에디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버즈비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T타입 험버커와 옥스블러드의 리미티드 에디션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33만원. 예, 이거 좋다. 저렴한 편이죠. 최근에 했었던 USA를 보면요. 2023년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6일 페이디드 예.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를 SG 스탠다드로 했었는데 이건 300이 이미 넘었었거든요. 오호. 312만원에 점수는 77.5를 받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SG USA로는 가장 스쿼드 최신 모델이었고요. 선생님은 낭만에 대하여 저는 튜닝의 마에스트로가 되세요 해서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모델이 77.5를 받았는데 오늘 이건 가격도 저렴하니까 높은 점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33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0cm 무게는 2.74kg로 아주 가볍고요. 기가 막히네. 두께는 31+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컴팩트해요.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는 옥스블러드 옵션이고요. 너무 선지색이야. 제대로 선지네요. 네. 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네.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그린키, 그린키 거의 옐로우에 옐로우 가까운, 가까운 네. 그린키. 그렇습니다. 너트는 테크토이드의 스트링은 010에 046 게이지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네, 너트 너비는 43.053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보 프레스입니다. 픽업은 말씀드렸던 T타입 험버커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토글 스위치, 그리고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롭 캐퍼시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트윈 리버브인데 T타입 이거 좋은데요? 나 살까? SG가 없어요 제가. 이왕이면은 선지로. 예. 야.
아주 좋은데요. 이게 T타입 험버커 설명해 보니까 네. 이제 로우엔드가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맞아. 하이가 클리어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알리코 5 마그넷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원래 우리가 SG를 칠 때 그 좀 중저역대가 좀 많이 머디하고 네. 좀 붕붕거리는 벙벙대는 둥둥하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익숙한데 이건 보면은 로우엔드의 풍성함 유지를 하면서도 좀 클리어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라는 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나무 소리 잘 나네요. 마샬하고 뭐 찰떡이네요. 마샬과 좋네요. 좋아라. 듀얼리스트하고도 찰떡이겠죠 뭐. 네. 이거죠. 아. 와하. 예. 오우. 좋다. 아, 좋습니다. 기절하지. 아. 이게 확실히 그 어떤 클리어한 하이의 그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게인을 딱 넣었을 때 좀 더 쨍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SG가 우리가 약간 소고기 해장국이라고 한다면 이게 선지 해장국이다. 네, 약간 이런 느낌. 영양가가 좀 있어요. 네. 가요 녹음과는 전혀 무관한 소리가 나고
욕 먹으려면 이거 갖고 하시면 락 편곡할 때는 아주 좋겠어요. 예, 락은 끝장이다 이거. 네, 솔직히. 진짜 좋아요. 와, 바이브. 아. 와, 이거 좋다. 진짜 좋다. 아, 이 마샬 게인 10이 대박이네요. 야, 대박이네. 우리가 항상 이 마샬 JCM800을 칠 때 깁슨류 험버커들이 와서 풀 게인 놨을 때가 진짜 마샬 JCM800의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죠. 이 사운드에서. 아, 너무 좋습니다. 부스터 아예 뭐 넣지도 않은 사운드인데 쫙 와, 쫙쫙 붙네요, 진짜. 좋습니다. 이야. 그럼 좀 락킹한 걸로 반주 한번 해 볼게요. 이야. 좋습니다. 강렬한 옥스블러드 사운드.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평범하게 뭐 선지의 작곡을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락의 세계로. 락의 세계로. 네. 알겠습니다. 딴 세계로는 절대 못 갈 것 같고요. 네, 락의 세계로. 네. 오로지.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개인 딱 넣었을 때 어떤 이런 핏빛 강렬한 개인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SG 살벌한 개인 이렇게 살벌한 개인. 네, 살벌한 개. 예, 살개. 살개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9, 예.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점, 평균 77입니다. 항목이 다 다른데 네, 동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77.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했을 때도 사운드가 30, 30 나왔었는데 네. 지금 29, 30 거의 뭐 사운드 점수 비슷하게 네. 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가성비 항목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네. 15, 16, 16, 17 이렇게 네. 나왔고 디자인은 마이스트로가 좀 더 잘 받았고 77.5였거든요. 이거 77 뭐 거의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G 스탠다드 옥스블러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굉장한 라인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총 씨와 함께 할 건데 깁슨 커스텀샵 라인으로만 6대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57 레스폴 680, 그리고 스탠다드 58, 스탠다드 이슈 720, 그리고 ES-335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이건 886, 그리고 점이 더 높아지네요. 이거 335 60스 체리 헤비 에이지드 1226. 네? 1226이요. 야, 이건 뭐 합쳐갖고 6대 합쳐서 5,000톤 나오겠네요. 마지막에 59335 이거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1022 해서 여러분들께 3,000, 약 한 네, 한 5,000만 원어치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 샵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